상태를 좀 설명받고 싶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침 좋아가지고 되게 가르침을 찾아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상수행을 책에서도 제가 학습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게 앉아서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제가 앉으면 어떤 상태냐면 바로 사실은 다른 번뇌들 다 좀 사라져요. 없어지고 호흡에만 이제 집중이 되는데 처음에 호흡이 크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지고 분명히 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닌데 굉장히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앉아있는 그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도 호흡을 아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깜빡해요. 아 너무 좋구나 하면서 또 어느 날 정신차려 보면 제가 호흡을 집중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또 집중을 크게 하거든요. 하면서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게 조용해지면서 아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해태원침인데. 아 해태원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태원침에도 생각은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보살님이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집중이 잘 되다가 그 집중이 잘 될 때 이제 그 잘 되는 그 상태를 즐기다 보면 또 이게 정신 약간 느슨해지면서 다시 해태원침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좀 뭐 존다든지 정신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 해태원침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생각은 없고 편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아주 또렷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해태원침이에요. 아주 엷은 해태원침이죠. 아예 좀 깊은 상태는 아예 자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해태원침이 있는 거죠. 근데 첫째 이제 호흡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호흡을 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호흡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호흡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 힘으로 다른 번뇌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는 또렷하고 깨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고요한 번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가 아까 제가 이제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른 삼매 형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요하고 편안한 것 같으면 우리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약물 있잖아요. 마약이나 그런 약물에 의지하는 사람도 정말 편안하고 막 생각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도 삼매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이런 수행이 전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이 수행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번뇌들을 이렇게 제어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제 제가 법회 때도 말한 개발된 상태예요.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서 번뇌가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고 개발되면서 고요한 그 상태가 삼매고 근데 보통 우리 약물이나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아주 좀 고요한 상태로 빠지거나 이런 때는 보면 그런 건 없으면서 그냥 고요함만 있거든요. 고요하고 편안함만. 그거는 지혜를 개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거에 그냥 즐기고 그게 안주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그런 상태로 자꾸 가다 보면 이제 수행이 크게 진보가 안 되고 그 상태로 정체돼 버립니다. 정체되고 계속 그 상태로만 즐기게 돼요. 예, 그러면 또 현실로 가서 현실을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이제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적절히 대처해서 이걸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긴 사람은 일상에 가도 똑같잖아요. 화도 일어나고 집착도 일어나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힘이 생긴다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도 똑같거든요. 그냥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아니까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데 가면 막 어지러우니까 자꾸 이렇게 조용한 데로 피하고 수행 쪽 혼자 앉아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갈등 생기는 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피하죠. 부딪힐 생각은 안 하고 좀 피하는. 아니 그러니까 수행자가 일부러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건 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갈등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거는 이제 수행 과정에서 원래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수행의 고요함이나 이런 데만 집착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안 되고 자꾸 이런 이제 고요하고 한적한 걸 즐기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번뇌는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명상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 근데 그게 보살님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해태 혼침이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절에 들어왔을 때도 스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스님들이 있었어요. 난 번뇌는 별로 없다. 그런데 해태혼침 때문에 내가 잘 생각 이제 이 해태혼침 때문에 그런. 그런데 사실은 해태혼침이 장애예요. 수행의 장애란 말이에요. 그것도 번뇌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 우리 마음이 하나는 탐욕은 대상을 이렇게 꽉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고 화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거 외에도 우리 마음이 평소에 붕 떠 있는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완전히 이렇게 무기력해진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태혼침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혜가 생기는 해태혼침의 그 문제가 뭐냐면 바른 정지를 얻게 만들고요. 지혜가 안 생기게 만들어요. 삼매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데 바른 삼매는 해태혼침은 지혜가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요하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마음의 그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진 상태란 말이에요. 일종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극복해야 될 마음 상태지 이걸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될 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그 제 그 호흡을 들여다 그렇죠. 그걸 안 놓치면서 호흡을 잊지 않으면서 이제 그 한 시간 내내 만약에 고요한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숨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면 그러면서 그 이 고요해짐으로 인한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거거든요. 장애가 버려짐으로서 생기는 그러면 갈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지면서 마음은 고요해져요. 의식이 명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식이 또렷하고 명료해져야 그게 지혜로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의식이 명료해져 가면서 마음이 이제 점점 밝아지고, 그게 이제 완전히 안정되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구태여 말하자면 리미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편안하긴 한데 뭔가 정신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명료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그거는 약간 방향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살님이 그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행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안주하고 있지 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살님은 정확하게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그런 이제 가르침을 듣고 그게 지혜로 전환되려면 또릿또릿하고 맑은 정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됐다가 다시 또 해태혼침으로 갔다가 이런 상태니까 이 지혜가 이제 이 수행에 적용이 되면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내 또렷한 상태로 가게 되면 지혜가 더 예리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 되면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그 상태로 안주하게 되면 이게 왔다가 또 되게 이렇게 이제 집중이 잘 되고 또렷해졌다가 또 약간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은 정확히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마음 상태가 해태혼침이라는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수행해서 좋은 거고 편안한 거고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 상태를 즐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이제
예,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는 그러니까 그게 미세한 해태원침이라는 걸 알고 극복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정신이 더 또렷한 상태만 유지돼 수행이 더 확 그래 되면 이제 수행이 더 지금보다 훨씬 진보합니다. 의식적으로 훨씬 깨어나고 그럼 지혜도 더 예리해지죠. 나중에 되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수행 삼매를 닦을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안 가본 세상이잖아요. 마음으로 보면은. 그죠? 안 가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뭔가 비슷한 게 나타나면 아, 이게 또 삼매 아닐까 이렇게 약간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가 있음으로써 특히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이것이 장애인지 내가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인지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장애인지 칠각지인지 칠각지가 나타나는 건지 장애가 나타나는 건지 그런 걸 명확히 알아야 장애면은 버려야 될 거고 그죠? 칠각지 같으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마음은 고요하고 편한데 뭔가 호흡이 놓쳐지고 정신이 또렷하지도 않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아주 미세하지만 아 이게 또 장애구나. 해태온침이라는 장애구나 라고 알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호흡을 더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수행으로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이 상태를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결국 그런 걸 명확히 이해하는 그게 뭐겠어요? 지혜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로서 또 내가 수행하다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 내가 너무 이제 막 내 수행 잘 됐다고 남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자만을 일으키고 이러면 아 내가 또 이 수행에 자만에 빠졌구나 하고 알면은 멈추게 되잖아요. 그 행위를. 그죠? 근데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반드시 이제 수행상에서 지혜가 계속 작용하면서 수행을 해야 그게 정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삼매를 닦을 때 바른 삼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법구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막 이 사람이 이제 제가자로 있을 땐 되게 이제 뭐 편하게 그냥 마음 부담 없이 수행을 하고 이랬는데, 출가하니까 막 개도 배우라 그러고, 뭐도 하라 그러고, 이래 복잡해서 아예 나 속퇴하려는다 하고 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스님을 불러다가, 너 그러면 내가 시킨 요 한 가지는 꼭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 네, 한 가지는 지키겠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되냐? 네 마음 하나만 잘 지켜라. 그냥 마음만 하나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냥, 아, 그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수행을 잘, 나중에 아라한까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고, 그 이제 마음이 번뇌 오염되지 않게 하면은, 그런 노력, 그거는 기본이 되면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 이제 그 이 지혜가 바탕이 돼서 삼매도 선정도 얻을 수 있고 이게 또 선정이 또 결국은 이제 그 번뇌를 버리는 지혜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수행을 해서 이제 집중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게 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쪽으로 다 갑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뭐 남들 앞에서 계속 무용담이나 내가 수행할 때 이런 경험했다 뭐 너 이런 경험 해봤나 막 이런 이제 그렇게 자기 자랑하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어서 그걸 또 하고 싶어 그걸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작용하거나 이래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있으면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가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탁 알아차려서 이게 바르게 잡고 이렇게 탁탁 가도록 하는 이 작용을 하는 게 지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